자,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시작해보도록 하자. 네, 저번에 그 이 게임 나오기 전에 툼레이더 리부트 했었죠. 네, 그래요. 저 여자가 우릴 다 죽일 거야. 예, 시즌2 시작을 해보자. 이게 리부트보다 난이도가 좀 더 다양해졌네요. 네, 원래 리부트는 난이도 3개였는데 저 일단 초회차긴 한데, 네, 이거 두 번 하긴 좀 싫으니까. 알았어, 알고 있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한 100번 죽으면 깰 수 있겠지. 그래, 저 여자가 우릴 또 다 죽일 거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개척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 아무도 안 간대. 지금 저 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 그래도 갈 거예요. 아나, 조나는 여기 있어요. 잠깐, 얘가 조나야? 아니, 얘가 그 호동이 형이야? 리부트에 나왔던? 아니, 조나 왜 갑자기 수염을... 얘가 갑자기 프랭클린이 됐어, GTA5에. 정말 놀랐어. 믿을 수가 없네. 조금만 더! 이 경치 좀 봐, 나라! 손잡아! 고마워요. 저길 봐요. 오, 굉장해. 하지만 봉우리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 안 좋은데. 근데 이게 게임 더빙이 어색하게 들리는 게 왜 그러냐면,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 정상에 가면 협곡 넘어가 잘 보이겠죠. 루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숨 좀 돌리자. 이게 왜 게임 더빙이 유독 어색한 느낌이 많이 나냐면,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게임 성우는 더빙을 할 때 화면을 잘 안 보여준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대본 딱 주고 더빙을 하고 한대. 아무것도 못 찾아도 아버지에게 넌 자랑스러운 딸일 거야. 알아요. 하지만 느낌이 좋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루카님 또 별풍선 50개 번. 이런, 저희 사리색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죠. 괜찮아! 살짝 헛디뎠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 혹시 옵션 그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 여기에요. 상옵션이에요. 상옵션. 최상옵은 아니고. 아니야, 너무 위험해요. 저도 그래픽카드를 막 980Ti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970. 내가 올라갈게요. 할 수 있겠어. 그냥 있어요. 근데 그 비교 영상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더라고. 상옵하고 뭐 최상옵하고 생각보다는. 아예 로우 옵션하고 막 상호박오는 차이 많이 나네. 자, 점프 레볼루션. 건너뛸게요. 그래요, 저는 훌륭한 생존 전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잡았다. 약간 세상에나 알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다친 데 어디 없어? 네. 그 약간 이번 라라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에서 라라 모델링이랑 생김새가 약간 앨런 페이지 닮았다. 약간 비욘드 투 소울의 저기 느낌이야. 여기 지나가야겠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액박원을 엄청나게 사고 싶었는데. 정말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긴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라도 이런 외딴 곳에 숨겼겠지. 트리니티가 먼저 찾으면 안 되는데. 트리니티는 뭐야? 매트릭스야? 그러면 네온 어딨어? 뭐 헛소리야. 폭풍이 이제 올 거야.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충분해요. 정상에 거의 다 왔으니까. 근데 진짜 조나가 너무 변했어. 이제 어떡하지? 다 온 거예요, 조나.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 알았어. 올라가 보자고. 들어도 깎긴 한데 여기 붙어서 가. 알았어요. 여기부터는 기어 올라가야겠어요. 조심해. 얼음이 떨어질지도 몰라. 자, 준비됐어요? 됐어. 물론이지. 자, 뛰어. 자. 그래, 역시나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요. 나랑 같이 가요. 진짜 그래픽 죽여줘야 돼. 아유, 진작. 진작. 저 어른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근데 리부트에서도 마지막 빼면은 쌍권총을 안 썼어요. 리부트는 아예 별개의 시리즈로 봐야 되니까. 기존 시리즈가. 조나, 버텨! 진짜 여기서 버티게 건널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하게들, 난 도저히 못 뛰겠어. 그냥 환장해. 그래. 거기 있어요. 위에서 줄을 걸어줄게요. 알았어. 그럼 기다릴게. 기다리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밑에 위에서 얼음 떨어지고 자빠졌는데 뭘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네, 배경이 설산이잖아요. 리부트하면서 캐릭터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지. 쩌리쩌리인가? 해냈어요. 유적이 보여요. 이것도 먹니? 여러분은 이제 죽습니다. 죽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고. 라라. 괜찮아? 네. 내가 끌어올려줄게. 저기. 저쪽이요. 빨리. 저쪽으로 흔들어줘요. 그래, 흔들어. 쉐이키. 쉐이키. 흔들 흔들어. 흔들 흔들어. 나도 서두르고 싶지. 흔들어. 안 돼, 안 돼. 근데 이럴 수가. 이제 슬슬 끊어지겠는데. 으쌰. 산사태다. 눈사태다. 뛰어! 비비두밥! 으쌰! 점프로 부셔. 존 어딨어? 비행기 자네인데? 뭐죠?
그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좋아, 자연스러워. 아, 저거 봉이 있었구나. 나 왜 저거 못 봤지? 자, 이게 있었는데 이걸 못 봤네요. 엉덩이가 뜨겁다. 자. 잠깐! 어자! 이지야! 점프! 힉! 점프 레볼루션! 이러면 여러분은 또 죽습니다. 자, 포인시 계속되면 둘리! 자! 처음 하잖아요. 이게 PC판이 아직 메모리 노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초반에 프레임 잘 나오다가도 나중에 자 2주 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다는데. 영국 런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 돈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뼈? 먼지? 아니, 학자금 대출.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도록 지속될까? 난 그렇다고 믿는다.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있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 보통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보통 사람은 죽으면 요즘에는 빚을 남기더라고.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 트리니티.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약간 어쌔신 크리드의 템플러 같은 애들인가 보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라라나 아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 술만 진탕 먹고 왔어요. 뭐 그게 노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 네, 유튜브엔 없어도 어쌔신 크리드는 다 해봤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유튜브에는 없는 게 몇 개 있는데. 나 저 그 머리카락 옵션이 진짜 감탄스러운 것 같아. 야! 나야! 하나! 엄마 암수사! 죄송해요. 여긴 웬일이세요? 한심한 기자들이 또 널 괴롭히더구나. 네가 걱정돼서 왔어. 거짓말쟁이들. 따라온 사람 없죠? 따라오다니? 누가 말이야? 대체 왜 그러니?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너 이걸 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 아빠가 맞았어요. 라라, 네 아빠는 이상했어. 아니요,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아니,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예, 할 것 같아.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시리아로 가야겠어요. 시리아? 라라, 진정해. 이건 미친 짓이야. 난 여기서 나가겠어.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 저 3D 모델링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알겠어요.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게 머리카락이거든요.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 진짜 그냥 동화 속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진짜 힘들어요. 말도 안 돼. 현실은 다르다고.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 아니요,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 저 찰랑거리는 머릿결 과연 에센스를 얼마나 들이부은 걸까? 저기 잘 모를까봐 알려주는 건데 이 앞은 전쟁터라고. 다 왔어요. 골짜기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 헛수고하는 거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계속 가요. 돈만 준다면요. 뭔가 이상해.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야. 뭐 보이는 건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돈을 더 주더라고. 뭐? 아! 아니 뭐야 이건! 그래 뭐야 이건! 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도망가요! 이런 젠장! 그래 돈을 더 받고 목숨을... 죽었어.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맘대로 사고 팔긴 이미 망가졌네요. 이럴 수가. 자기야 이런 차는 차값도 못 받겠다. 자, 시리아 국경 북서부. 포기하면 안 돼. 여기 있을 거. 자, 절벽 사이의 유적지를 찾아보자. 그래요.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어요. 여기 관련된 게 있었어. 선지자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의 계곡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무지다. 따르면 선지자는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그래픽 무지다. 아주 그래픽에 취하는구만. 점프 점프를 부르자. 자 빨리 적들이 나와야 돼. 왜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섬세하고 보석이 박혀 있어. 아마 10세기 비잔틴의 유물일 거야. 그렇다면 선지자의 전설과 맞아떨어지네. 앵두야 안녕. 진짜 찾은 건가? 좋아요. 한번 찾아보죠. 아니, 라라 아이돌 덕후였구나. 요즘에 파란색 그 이거 형광봉 쓰는 아이돌 누군지 알아? 난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일종의 표식이야.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돌 팬덤끼리 색깔 나눠서 쓰잖아요. 아 파란색이 지오디인가? 선지자 하늘색 아니에요? 그래 여기야. 아빠가 맞았어.
예쁘다. 자, 벽화가 있는 방을 조사하라. 생존문. 고르기, 누르기. 이거. 그렇구나. 선지자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어. 아빠 기록에 나온 대로야. 자, 벽에 적힌 글을 읽어서 언어 스킬을 올리세요. 읽은 것 같은데. 다음으로. 일종의 표식이야. 비잔틴 글자인데 해석이 잘 안 돼. 좀 더 다양해졌네. 자, 이거. 선지자가 이방인의 군대와 대화하고 있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구나. 나 서울 올라간 김에 너 만나서 밥이라도 사줄까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 이제. 저분은 왜 강퇴당했어? 선지자가 사람들을 오아시스로 이끌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맘에 안 드셨나 보죠. 비밀 입구야. 비밀 입구야. 자, 그리고 언어 그리스어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해석하면 되겠다. 죽었다니까. 그래, 가자. 콘스탄틴 대장이 해지기 전 무덤까지 길을 뚫으랬어. 무덤을 찾고 있어. 그래, 무덤을 찾고 있어. 내가 먼저 찾아야 돼. 그래요, 알았어. 내 그리스어 실력이 좀 녹슬긴 해도 근처에 숨겨진 뭔가를 가리키는 게 분명해. 자, 금화 위치가 시도의 업데이트였다. 위치를 표시해두자. 이런 식으로 뭐 그 달성률 올릴 수 있는 그게 있구나. 어디 볼까? 자, A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도 항목을 플레이어의 빛기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리부트에서도 있던 건데. 지금 현재 목표고 금화. 선택할 수 있어요. 버기는. 와우. 놀라워. 아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자, 저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잠깐만. 맞아, 아까 여기 금화 위치 업데이트 좀 있었지. 여기 고대 동전. 고대 동전을 업그레이드 및 장비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뭘 헬기 또? 이런, 벌써 왔잖아. 이런 들어가자. 자, 점프.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간다. 트리니티 교단은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끈질기게 쫓았어. 이 밑은 아니야. 마침내 숨겨진 오아시스에서 서로 충돌했다. 자, 이쪽이네요. 지나갈 수 있을까? 안으로 들어갑시다.
젠젠, 제발. 오! 정갈이라니? 오! 정말 놀랐군요. 빠세! 빠세! 발로차 사커! 여기가 선지자의 무덤이라. 여기서 전투가 있었구나. 무장한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어. 무슨 에덴의 조각 같은 거 나올 것 같다고. 작은 주황색 상자 안에는 보상이 들어있습니다. 왠지 에덴의 조각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선지자는 트리니티 교단에게 살해됐구나. 이게 계속 그리스어 능력이 오르는구나. 아들아, 트리니티 교단이 받은 소식에 따르면 그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베레아 외곽의 오아시스에 거대한 무덤을 지낸다는구나.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내가 이걸 보기 싫다는 게 더욱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너 총 갖고 있었어? 이럴 수가. 신장 말을 하지. 나 무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언제 무기가 나오지 이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라 이 무서운 아이. 이미 살인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 뭐 이해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폭약으로 길을 뚫고 있어. 뭐 이거겠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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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예뻐. 예쁘긴 진짜 예뻐. 약간 플스포파한테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약간 어색한데 눈이 확실히 낫네. 이거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모델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라라 모델링은. 아! 간단하지? 간단하지 않죠? 열어! 자, B를 누르고 있으면 더 빨리 헤엄쳐. 연타 아니고 누르고 있는 거 맞겠지? 유 자스트 액티비티드 마이 트래파. 그러니까 놀랍다.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적들을 죽이게 될까. 제발 제발 소개해줘. 너희를 차버릴거야. 자, 이 무덤 중심의 꼭대기 방으로 이동을 하래요. 이쪽으로 일단 내려가.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 갈 방법을 찾자. 수위를 올릴 수만 있다면. 수위! 수위! 올라가네. 이걸 더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